현대 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4 오늘 FC 서울과 상주 상무와의 17라운드 경기 시민의 방송 TBS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FC 서울의 베스트 11입니다. 최용수 감독이 이끌고요. 골키퍼의 유상훈, 수비라인의 이웅이와 김진규, 김주영, 미드필더 김치우, 고요한, 오스마르, 고명진, 공격라인의 몰리나와 에벨턴 에스쿠데르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서는 상주 상부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팀을 이끕니다. 골키퍼의 김민식, 수비라인의 백종환, 유지훈, 곽광선, 강민수, 미드필더 이승현, 권순영, 정훈, 공격라인의 서상민과 이근호, 고재성 선수가 오늘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반전 45분 경기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붉은색 유니폼 FC서울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 흰색 유니폼의 상주 상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라운드가 축축히 쳐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번대 때는 스피드가 많이 붙어서 공이 나가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걸 생각하면서 몸 안에서 공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공 따내는 상주 상무 밀고 들어옵니다. 공간을 좁혀들어 오른발 슈팅! 유상훈의 선방! 자, 이번에 기습적인 슈팅이 한번 터져나왔습니다. 네, 고재승 선수 치고 들어서 좋은 슈팅을 때렸죠. 네. 네, 첫 번째 유효 슈팅을 했는데요. 천천히 자기 공간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곽광선과 강민수. 지난 이 5월 중순에 군에 입대해서 최근에 이 논산훈련소에서 군사 기초 훈련을 받고 상주 상무에 합류를 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연결이 되나요? 자, 문정을 한 번에 깔아차준 공. 이번에는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네, 이근호 선수 잘 빠져들어가고 각이 없는 각도에서 좋은 슈팅 때렸죠. 네, 이근호의 오른쪽 골파. 자, 문전으로 낡게 깔아차줬습니다만 유상훈의 정면으로 향하면서 안전하게 공을 따내고 있는 유상훈 골키퍼입니다. 네, 악서크링근에 두 팀의 선수가 몰려있고 자, 문전으로 뛰어 올라온 공 김진규의 머리를 겨냥했습니다만 맞지 않았고 뒤쪽으로 처지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 머리까지 연결이 됐었군요. 김주영 선수의 머리에 맞았었는데 네, 라인을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에스쿠드라 경기 내용은 좋지만 골 결승력까지 좋아져야 됩니다. 몰리나의 코너킥, 박광선의 머리 맞고 뒤쪽으로 흐릅니다. 다시 한번 헤딩으로 문전으로 찔러줬고요. 여기서 연결되지 않았네요. 자, 지금 에벨턴 선수가 달려 들어갔습니다만 한 발 앞서서 공 걷어내고 있는 유지훈입니다. 달려 들어가면서 왼발로 이번에 길게 좋아요. 문전에 앞쪽으로 한장 걷어냅니다. 상주 상무. 자,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고 마는 서울인데요. 네. 자, 혼전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전으로 띄워줍니다만 한 발 앞서서 김민식이 공을 따냅니다. 길게 걷어낸 공. 이근호 앞쪽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손에 맞았습니다만 그대로 경기는 진행이 되고요. 서상민 중앙으로 좁혀 들어갑니다. 때려야죠. 그대로 오른발 슈팅! 골포스트 살짝 벗어납니다. 네. 문전 혼전 상황이었는데 바로 앞에 에스쿠드레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고재승 선수 잘 걷어냈네요. 네. 이거로 선수 볼 집행력 상당히 좋아졌고요. 서상민 선수 또한 드리블 다음에 슈팅 좋아졌습니다. 네. 이근호가 왼쪽 측면에서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이승현 공 따냈고요. 조심해야 돼요. 김진규와 1대1 상황인데 좁혀 들어가며 왼발 벗어납니다. 기습적인 이승현의 왼발 슈팅. 이승현 선수 스피드 좋지만 볼 개인 기량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네, 지금 조금 거리감은 있었지만 왼발 슈팅 상당히 좋았네요. 자,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주 상무의 역습이 상당히 날카롭게 지금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요. 유상훈이 처리합니다. 강민수가 머리로. 오케이, 고! 김주영이 한 번에 길게 앞쪽으로 떨궈 놓습니다. 자, 스피드 경합을 붙여보는데 걸려 넘어집니다. 자, 여기서 킷을 울리나요? 자, 지금 박스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서 파울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역습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 번의 긴 패스가 연결이 됐고 에벨턴 선수와 몸싸움 경합 과정에서 백종환 선수죠? 네. 네. 백종환 선수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집니다. 김진규 달려 들어가면서 오른발 슈팅! 수비병 맞고 뒤쪽으로 처집니다. 고명진의 공을 따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자, 뒤쪽으로 이루어진 패스 몰리나! 좋아요! 중앙으로 연결! 뒤쪽에서 자, 여기서 왼발 슈팅! 김치우 다시 한번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아, 서울 선수들끼리 지금 비웅키고 말았어요. 네, 마지막 대결 그 전에 가정에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이제 월패스에 이은 크로싱 골만 들어갔으면 하나의 작품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달려 들어오는 김치우가 있었는데 자, 두 명의 선수가 엉키고 말았습니다. 고현 선수가 헤딩 경합 과정에서 지금 유지훈 선수와 충돌이 있었고 자, 뒤쪽 뒤통수에 같이 볼과 경합하다가 충돌이 있었죠? 네, 충돌했었죠. 네. 고의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퇴장이네요. 그렇습니다.
곧바로 지금 레드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헤딩 경합 과정에서 머리끼리의 충돌이 아니라 네, 팔꿈치로 유지은 선수가 왼손이었습니다. 네. 유지은 선수가 레드카드로 이제 상주 산무는 한 명이 부족한 수적 열세에서 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오스마르가 공을 이어받을 때 유선호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전반전 45분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승현 선수가 이제 이근호 선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공격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는데요. 휘슬과 함께 후반전 45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달려들면서 왼발로 길게 감아 차준 공. 자, 문전에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오른발 슈팅 김지영. 다시 한번 오른발. 이번에는 김민식의 선방. 일단 몰리나가 왼발로 문전으로 길게 감아 차줬고요. 김민식의 펀칭 뒤쪽에 흐른 공. 1차 슈팅은 김주영 빗맞았습니다. 하지만 제차 이용희의 터닝 슈팅까지 연결이 됐습니다만 김민식이 몸을 날리면서 이 공을 따냅니다. 자, 에벨톤 선수가 어느덧 왼쪽 측면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반대 방향 크게 한번 돌려봅니다. 네, 그렇죠. 잘 봤죠. 고요한이 살짝 뒤쪽으로 돌려줬고요. 몰리나 돌아 들어가면서 문전까지 좁혀 들어가면 왼발 슈팅! 김민식이 걷어냅니다. 날카로운 몰리나의 왼발 슈팅이 터져나옵니다. 네. 자, 서서히 좁혀 들어오면서 골문을 향해 강력한 왼발 슈팅을 선보이고 있는 몰리나. 네, 서울은 이제 상주 상무 선수들의 이동 반경을 많이 힘들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자기 진영에서 천천히 공을 돌려봅니다. 김진규가 중앙에서 이어받았고요. 자, 앞쪽으로 밀어주는 땅볼 패스였는데 패스가 차단이 되면서 역습으로 이어가고 있는 권순영. 자, 왼쪽으로 살짝 밀어줬고요. 자, 그대로 슈팅까지 연결시켰습니다만 위력이 크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상무 선수들이 한 명 부족하지만은 경기 운영 지금까지는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다렸다가 빠르게 역속. 네, 전형적인 카운터 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몰리나가 왼발로 준비합니다. 달려들면서 몰리나의 왼발 코너킥 낮게 올라왔는데요. 자, 이번에 골대를 때렸고 이 선에서 공 잡고 있는 김치의 왼발 슈팅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자, 강력한 코너킥이 있었고. 자, 지금 이근호 선수의 머리 맞고 골대를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제차 김치우의 왼발 슈팅이 있었는데, 자, 이 장면이죠. 이근호 선수의 자체 골이 나올 뻔했네요. 하프라인 건너오고 있는 오스마르, 여기서 고명진에게 이어주는 패스가 차단이 됐습니다. 지금 3대 4예요. 이근호 직접 밀고 올라가는데 수비수 3명. 이근호 그대로 먼 거리 슈팅 때리자 뒤쪽으로 흘립니다. 이승현 오른발 들어가네요. 이승현의 선제골. 네, 골이에요. 이승현 선수. 자, 한 명이 부족한 상주 상무 한 번의 역습 상황에서 먼저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오늘 이승현 선수 몸이 좋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승현 선수 조심해야 된다 얘기했거든요. 네. 지금 오스마르 선수 볼을 치고나면서 카팅 당했지. 바로 카운터 때 역습을 맞으면서 지금 이승현 선수가 골을 내주게 됐네요. 이근호가 좁혀 들어오면서 이승현에게 권순영이 뒤쪽으로 흘려준 공을 이승현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슈팅 치는 타이밍에 있어서는 공에 물기가 많기 때문에 공이 훨씬 평상시보다 1.5배 빠르게 돌아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골킵이 자기 앞에 오더라도 쉽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코너킥 기회를 얻어왔는데 몰리나가 이번에 높게 뛰었습니다. 뒤쪽에. 자, 이번에는 김주영 선수가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몸에 맞고 슈팅으로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몰리나 선수 저 각도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슈팅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됩니다. 달려 들어가면서 문전으로 띄워줍니다. 골이요! 자, 뒤쪽으로 빠졌네요. 자, 박희성 선수가 달려 들어갔습니다만 저는 골인 줄 알았습니다. 맞지 않았고 그대로 공이 뒤쪽으로 흘러가며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박희성 선수 머리에 맞았나요? 네네, 지금 너무 많이 돌리지 않았나. 네. 네. 아, 맞았군요. 하지만 오른쪽에 골포스트를 살짝 벗어나면서 골망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박스서클 인근의 상주 상무의 수비벽이 길게 늘어져 있고요. 일단 몰리나 선수가 수비벽의 위치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주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심에 휘슬은 울렸습니다. 달려 들어가면서 몰리나 왼발! 골이에요! 역시 몰리나입니다. 네. 드디어 두들겼던 몰리나의 왼발에서 첫 골이 터집니다. 후반 24분
자신이 얻어낸 이 파울을 왼발로 감아차면서 오른쪽 골망을 흔들어 놓고 있는 몰리나. 네, 지금 공에 물기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요. 골키퍼 원하는 대로 펀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가감한 중거리 슛도 계속 때려줘야 됩니다. 수비벽을 살짝 넘겼고요. 자, 이 공이 휘어져 들어가면서 골망을 흔들어 놓습니다. 올 시즌 4경기에 나서서 두 골, 두 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몰리나. 공영진이 주고받는 패스 앞쪽에 길게 한 번에 연결. 고광민이 달려 들어갑니다. 자, 공 사전했고 문전으로 올라오는 크로스 에스쿠데로 박스 안쪽 사전 오른발 골! 에스쿠데로!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에스쿠데로 드디어 올 시즌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냈는데 4월 27일 이후에 골 침묵이 길게 이어지는 에스쿠데로 오늘 경기 드디어 골맛을 보네요. 네, 에스쿠데로 골 넣기 전까지 고광민 선수 오발에 고민 선수의 볼 넣어줬죠. 네, 사이드로 길게 넣어준 패스. 네. 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 이전에 고명진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한 번에 길게 뒷공간을 파고들었습니다. 네. 고광민의 스피드 공 사전했고요. 문전으로 올라오는 크로스. 침착하게. 자, 여기서 가슴으로 볼 트래핑. 한 번 떨궈 놓고 에스쿠데로가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어 놓습니다. 드디어 에스쿠데로가 터졌네요. 네. 오늘 저한테 욕을 많이 먹고 정신 차렸습니다. 네. 상주 상무의 마지막 공격이 될 듯 길게 문전 쪽으로 띄워줍니다. 악서클 인근. 자, 일단 오스마르의 머리 맞고 이 사이에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후반전 45분 경기도 마무리가 됩니다. Smells like shit.